할렐루야. 그 믿음의 도를 힘써 싸워 지키라. 아, 그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믿음의 도가 무엇인가. 아, 아주 기초부터 다루면서 좀 빨리 다루겠지만 기초부터 다뤄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안 들은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아주 체계적으로 듣지 못한 그런 분도 있을 테니까 잘 들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도가 뭔지, 천국 가는 길이 뭔지, 그런 부분에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제. 그래서 모든 믿음은 결국은 어떻게 과정까지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음은 위로가 합니다. 근데 믿음을 보고 다르게 표현하기를 십자가의 도, 또 유다세실은 믿음의 도, 그지? 여러분, 도자가 무슨 말인가 하면 길도자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길.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다뤄보겠지만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대요. 그리고 알곡이 있고 쪽정이 있다고 그러고 좋은 물고기 있고 못된 물고기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이 뭔가 아신다면 거길 가는 자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모든 좋은 것 전부 다 평가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못 가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도 믿음에도 힘써 싸워서 그 길을 지켜가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정확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도바울이 빌립보서 한번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보십니다. 자, 믿음이 결국 영혼 구원인데 이것을 항상 복종하랍니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거나 마세요. 여러분,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의미 똑같습니다. 항상 복종하되 무엇을 해? 믿음이 더해. 다른 말로 좁은 길로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벗어나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그 길을 항상 복종하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거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벗어나면 구원이 없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게 행하여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으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납니다. 자, 목적은 흠이 없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어둠 가운데 빛들의 자녀로 나타나라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사도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남에게 이 도를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말씀합니다. 똑같습니다. 자, 항상 복종하라. 사도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항상 복종시킨대요. 왜요? 다른 길로 가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냥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복종하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랍니다. 왜요? 이거 벗어나는 것이 무슨 일인가 정확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 기억하십니다. 모든 일에 절제한대요. 절제. 자, 보십니다. 우리가 믿음에도 힘써 싸워 지켜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절제하세요. 절제 못하면
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믿음의 도가 뭔가? 정확히 말하면요, 천국 가는 길이 뭔가? 좁은 길이 뭔가? 그리고 알곡과 죽중인데 어떻게 하면 알곡 될 것인가? 여러 그런 걸로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정확히 아셔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을 이루가시는 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깨닫지 못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있습니다. 왜요? 전부 어두운 가운데 있거든. 그러니까 좁은 길을 봐야 되는데 길을 모르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고 깨달은 자 복이 있다지. 깨달은 것이 뭘 의미합니까? 말씀의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라. 일단 보는 자 복이 있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못 깨달으면 보지를 못합니다. 그럼 전부 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라. 그래서 말씀 받을 때 의미가 무엇인가 정확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우사하며 저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부 다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주시고 그리고 열두 제자에게 그리고 예수님 성전할 때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를 합니다. 자, 믿음의 도가 다른 말로 말씀입니다. 그제 계명인데 말씀인 예수님께서 하늘에게 받은 말씀입니다. 한 말씀 예수님 말씀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을 예, 다 저희에게 저희가 누굽니까? 일단은 열두 제자입니다. 저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이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합니다. 이렇게 가십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거든. 그러면 모든 종들의 사역은 예수님이 분받은 것을 가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가르치지 않은 목회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학 배우고 교리 배웠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제끼고 다른 거 가르칩니다.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지만 제가는 후배 목사를 모처럼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라. 왜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율법 가운데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성경 기준될 수 없대요. 그래서 물어봐, 그럼 네 뭐 믿노? 뭐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말씀을 묵사 삼각 위에서 말씀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은 예수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그러면 동력자의 자질은 뭘까요? 예수님 주신 말씀 그것이 뭔가 깨닫고 그걸 지켜가고 그걸 그대로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단순 명료하지만 이게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 말씀 안 가르치는 거라. 예를 들어 바울복음 이야기 들어봤지? 바울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특별히 산상수훈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 바울이 또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그 복음으로 믿음은 값없이 어렵담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지키고 바울 복음을 복음으로 얘기합니다.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여러분. 생명길은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제끼고 바울이 전한 말씀 로마서가 복음이래요.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 하신 말씀 복음입니다. 스승신은 예,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입각한 말씀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거지. 복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신학은 바울 복음이 예수님 복음보다 늦게 나왔고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 합니다.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 예수님 복음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이 복음만이 생명길이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쓰거든요. 모든 진리는 다른 말로 예수님입니다. 그럼 주님 말씀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빠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 예수 믿어서 물어보거든요. 만나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믿는가? 한번 대화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의외로 예수님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못 정해서 여러 개를 다녔대요. 그런데 어느 교회 딱 가서 거기를 정했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이거 굉장히 비극입니다, 비극.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예수님 말씀 듣지 못한 게 비극입니다, 비극, 여러분. 동역자는 예수님이 분반 모든 것을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지키게 만들어 작업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진리에 가하면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씀에 가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며. 자유가 뭡니까? 인간의 본성적인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진리가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가하면 여러분이 그 증거로 죄에서 벗어나고 자유하게 죄이기게 됩니다. 무엇이 예수님 말씀이? 그런데 요한복음 8장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는 마음속에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공간이 없대요. 공간이. 예수 믿고 따르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평가는 너희는 내 말을 받을 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마귀 자식이랍니다. 마귀 새끼랍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그 과정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을 공간이 없다면 이것도 비극이요.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기준은 예수님 말씀이니까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지우고 자, 제가 나름대로 가장 빠르게 여러분 진리의 도, 복음의 도가 무엇인가 전하고 여러분의 인식 가운데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데 워낙 초보인과 다르기 때문에 너무 자세는 다르지 않겠지만 그래도 잘 들으시고 이번에 확실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가장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모든 비유마다 천국 가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내용을 살펴보면 의미가 다 똑같습니다. 의미가 다 똑같은데, 자, 말씀 받을 때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마음을 말씀 받을 때 마음으로 깨달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복입니다. 그런데 말씀 받는데 깨닫지 못하면 이런 구원 자체가 왜냐면 천국 씨앗이 심기지 않거든요. 일단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 받을 때 마음으로 그 말씀 깨닫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요? 천국 씨앗이 심긴다 그런 거라. 그런데 씨앗이 하나만 심어가지고 남은 얼마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여정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씨는 한 개라 볼 수 있지만 씨 속에 우유가 있고 이유식이 있고 밥이 있고 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먹으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젖을 먹고 절대 주님의 장성한 분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워질 신비 있다는 것은 한 말씀 듣고 그것을 삭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점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하나님 말씀은 천국 복음은 시지만 거시가 한번 받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시가 자랄 때까지 말씀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중간에 죽거나 사산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말씀을 받고 깨달았지 깨달은 말씀을 순종합니다. 순종. 순종할 때 어떤 어려움 다가와도 끝까지 인내할 때 천국 결실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국 결실하는 방법이에요. 말씀 듣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해 갈 때에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세상 모든 것, 죄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거부할 때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른 것이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할 때 천국 결정된다는 거라. 말씀 순종하는데 어려움 다가올 때에 인내 못하는 자가 돌짝밭이요 가시떨기지요. 천국 결실이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니다. 지금 뭐 다양한 각도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우리 여러분 마음으로 깨닫거든. 마음입니다. 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7장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7장 자 선을 안 신다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서 뒤로 나갑니다.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손 더럽다고 음식이 추접다고 해요. 사람이 더러지지 않습니다. 소화되면 다 배출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의 뿌리는 사람 마음에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속에 속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흘리는 눈, 회광, 교만,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보십니다. 이 마음에서 마음에서 나오면 전부 다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자, 천국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게 되지만 우리 마음 상태는 마음에서 넣을 때마다 전부 다 사람을 더럽게 하면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기억하십니다. 마음 조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악독, 회방, 비방, 정죄말 이런 거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 받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마음을 고치고 바꾸는 거거든.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 더러운 마음에서 진리 받아봐야 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마음이 완악한 자, 마음이 악한 자, 마음이 불의한 것을 좋아하는 자, 마음에 따라 악의 종류에 속한 사람은 진리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안 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정결해서 영까지 이루고요. 사람으로 지혜롭게 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 받았다면 마음이 정결하게 된 게 이게 핵심인데 마음 변화 안 되지. 그 신앙 헛방입니다. 헛방. 우리 신앙은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 마음의 영역을
이걸 고쳐가는 겁니다. 말씀 받으면 고침받게 되십니다. 그런데 아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왜 마귀 새끼라고 그럽니까? 이 마음에 말씀 받을 공간이 없는 거라. 마음을 고쳐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진리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그런데 말씀 못 깨닫지. 그럼 어둠이 지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 상태로서 변화가 안 되는 거라.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만져져야 됩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마음이 찔림 받고 마음의 생각, 마음의 뜻이 전부 다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애통함과 가난한 심령 갖게 됩니다. 결국 마음이다, 마음.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5장 16절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네 성령을 쫓아내가라. 자, 성령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런데 눈에 안 보인다고 모릅니까? 영적 상태에 따라서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가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왜요?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시고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세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가 이끌어가시고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인지하고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 거라. 우리 신앙은 성령을 쫓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성령을 쫓아가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자, 보십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소액이 전능 다 했습니다.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지.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뭘 하시는가 하면 이분이 성령의 소욕을 육체 욕심을 막습니다. 그럼 육체 욕심과 성령의 소욕을 서로 스파크를 나는 거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런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 가운데 성령께서 주장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못하게 말리세요. 그럼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얼마나 브레이크를 잡는가, 이것 따라 그 사람 영성이 달라집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본질상 진노자녀입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성령의 사람이 이걸 못하게 말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육체의 소욕을 쫓아야 합니다. 그럼요, 그 열매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이걸 보고 성령은 자기를 부인한다, 아니면 자기 십자가 진다, 그러합니다. 왜요? 내가 원하고 내가 즐기는 것들을 못하게 하거든. 여러분, 때를 따라 성령께서 우리한테 감동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받기가 어려운 거라. 왜요?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 마음이 제일 원하는 것, 그거 딱 지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성령께서 예, 너 TV 가만 봐. 그러나 TV 즐기는 사람은 못 건습니다. 갈등이 생긴 거라. TV 보면서 세상 드라마, 세상 즐거움 그걸 마음껏 누리는데 성령께서 못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거 잘 들을까요? 잘 안 들을까요? 거기서 우리 신앙이 실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결정도 내가 원하는 것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사람 더럽게 하는 이 지저분한 것을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만드세요. 자, 우리 권을 다각도로 표현할 수 있지만 마음에서 나와서 더럽게 만들어 모든 현상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세요. 수준이 어떻게 해? 예수님의 수준이 이를 때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마음과 지킬 때입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이 변화되어야 마음이 변화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브레이크, 그것이 우리 신앙의 실력입니다. 밤에 잠 안 자고 기도도 지 원하는 거 그대로 한다면 이거는 제로입니다. 제로 여러분. 유혹 다 오지. 그렇게 내가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라. 그걸 부인하고 그것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진리 가운데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못나면 얼마나 마음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갔다가 신앙이 달라질 것이고 마음이 더러운 상태로 있으면 이거 죽정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 사람 알곡입니다. 알곡. 그러니까 전부 다 평가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교회 남아서 어떤 짓거리에도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지적하는 모든 말씀은 이거 전부 다 쓸데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마음으로 이걸 여러분 여러 단어로 우리가 그 분위기 낼 수 있지만 마음으로 볼 때 구원의 과정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몇 가지 살펴볼 건데 자, 기준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구원 안 됩니다. 그럼 마음이 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가면 그 사람은 알곡되고 천국 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자, 10절 봅니다. 10절. 이미 도끼가 남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찍어 불에 던지오리라. 아멘. 자, 그러면 좋은 열매 귀에서 하나님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해서 물로 세례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가는데, 자, 첫째, 열매입니다, 열매. 마음이 원하는 것을 전부 다 거부하고, 마침 쫓아갑니다. 좋은 열매 맺습니다. 좋은 열매. 그런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어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은 반드시 나쁜 열매 맺게 되십니다. 나무는 모릅니다. 열매 봐야 나무 압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든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지. 그러나 절대 좋은 열매 못 맺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첫째, 세례입니다. 세례 뭘 의미합니까? 회개를 의미하거든. 둘째, 내가 너에게 성령 세례 준다지. 성령 세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 위함이거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면, 십자가 피로 회개하면 죄는 없으시지만, 죄 없애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살아가는 모든 방향에서 뭐가 죄인지 뭐가 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 다음,
구별이 돼도 예, 이길 힘이 없습니다. 회개는 예, 과정입니다. 목적이 뭘까요? 회개 합당 열매 맺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제가 또 음란했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음란치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그러면 회개했다면 이제는 음란에서 벗어나는 열매 맺어야 되는 거라.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 합당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대 필요한 게 뭐라고 해요? 성령 세례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을 쫓아가면 율법의 열매를 잃을 수 있다지. 우리는 예, 육을 쫓은 사람이 아니고 영을 쫓아가야 됩니다. 영을 쫓아가면 성령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을 쫓아가는 건데,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좋은 열매는 예, 나쁜 마음 속에서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 삶 같아서 절대 좋은 열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되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영을 쫓아가면 됩니다. 아까 뭐라 합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방법은 육은 안 된다니까.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 그 방법은 성령을 쫓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모든 말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자, 지금 여기서는 심플하게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 욕심 이루지 않고 마음의 욕심 이루지 않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까요?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 마음이 본성적으로 내 마음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그거 포기하고 안 하게 만들고 주님과 똑같은 거룩을 이루게 만드는 실제 경험하시면 실제 경험 제가 책 내지 그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그 알면 뭐합니까? 기도 안 하는데 알면 뭐합니까? 성령 역사를 못 만드는데 역사를 만들어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마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이걸 이루어가야 돼요. 실제 이걸. 자 그러면 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점령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점령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예, 양해가 들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 성령론 제대로 된 분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왜요? 자 보십니다. 성령이 성령을 쫓아가면 육체 욕심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다른 말 할게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십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그만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신앙이 되는 거라.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이끌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시면 뭐 할까요? 아까 말씀했지. 여러분 이 단어 말씀을 지금 성경을 안 찾습니다. 자 성령께서 뭐 하시나요? 우리 가운데 죄를 책망하세요. 심판을 책망하세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리입니다. 진리요. 그래서 말씀을 이 말씀을 예, 믿음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목적이. 목적은 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기도하면 영으로 충만해지지만 영으로 충만해지면서 우리의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아버지 사랑에 맞이 언제 성령으로 역사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역사는 예, 기억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십니다.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 새기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지. 그래,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 불 끄시면 끝입니다. 왜요? 진리가 없는 거라. 여러분, 진리는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말씀 몰라.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다가 기도하고 성령 불 받고 뒤집어지지. 근데 꺼지면요, 꺼지면 끝입니다. 그러면 성령 역사는 반드시 우리를 진리가 안 되고 가세요.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점점 진리를 체험케 하시고, 진리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거든. 그럼 진리가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리가 충만히 역사되어서 생각까지 구별하고 육의 생각 삼아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셔서 무엇이 육인지 무엇인지 전부 다 구별케 하시고 그것을 하지 않는 은혜와 능력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 욕심 이루지 않으면 구원받는데, 성령의 소욕을 주는 것은 뭔가 정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이 날마다 삶 속에서 이걸 체험하셔서 실제 마음의 더러운 것을 죽여버리고 자기를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능력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책한권 내주십니다. 분량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다룰 시간 아니기 때문에 짧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 가지고 책한권 만들 수 있다니까. 이게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끌어가자. 다 잡고 요한복음 16장 14장 요한복음 14장 자 14장 16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하시리니,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보지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느니. 성령이 마시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세상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 사람은 압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제가 치유능력 세미나 할 때에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요, 성령의 불을 받고 기름부음 받는 것인데, 그 성령의 기름부음이 내 몸에 어떻게 임하는가 그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자꾸 훈련하면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지금 나한테 얼마나 어떻게 역사인가 제가 그걸 압니다. 왜요? 제가 십몇 년 그거 해왔거든. 그러면 그 예초에 성령께서 움직인다, 능력 역사하신다, 기름 부은다, 그거 안 믿어. 그렇듯이 영혼을 인도받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 모르시면 우리를 알고 따라가는 거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이 인격 가지십니다. 교제 원하시는 거라. 교제 목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세요. 왜요?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야 육체 욕심, 마음의 욕심 전부 이겨낼 수 있거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방향 없이 기도하고 불만 받지, 꺼지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게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방향을 갈 수 있는 에너지인 거라.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방향하는데 에너지 없으면 못 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에너지는 있는데 방향이 없는 거라 엉뚱한 데 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진리로 방향을 잡고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그 길을 가야 되거든.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걸어진다 그러지 기도 안 하지 조금 못 갑니다. 말씀 모르지 조금 못 갑니다, 여러분. 왜요? 말씀과 기도가 연합되어야 길을 보고, 천국 가는 길을 보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에너지, 하나님의 신적 능력 받거든요.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기도 가운데 하나 빠지면 지금 못 갑니다. 예수님 그러지, 너희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뭐 안 돼요? 하루에 한 시간만 기도하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야. 한사기도 안 하지. 육신의 정욕 못 이깁니다. 그 성육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들어가야 되거든.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서 기도가 대표하는 것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에 있을 때 육체 욕심을 죽이고 그러고 이루고 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공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육신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부르지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에도 기록해놨지만 나중에 더 모아겠습니다. 석 달 동안 주야로 책만 잡고 썼는데 그것도 뭐 예배 다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고 나중에 기도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에너지가 안 옵니다, 에너지가. 그래서 이론 풀고 성육신을 어떻게 푸는가 그걸 더 적어야 되는데 이제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저도 끝내고 싶고. 그래가지고 1달러 냈는데 그래도 참고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훨씬 풍성합니다. 맥은 다 적어 있습니다, 맥은. 그런데 실제 이걸 이루어야 되거든. 어떻게 이루어? 기도 안 하지. 그냥 먹던가 먹던. 완전히 이거는 꿈입니다, 꿈.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를 충만한 것을, 그리고 역사의 기운을 느끼십니다. 기도 안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라. 성령의 역사는 기도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것임을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회개와 성령 세례 없이는 안 됩니다. 자, 이걸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 받고 기도하되, 그리고 성육사를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쫓아가고 인도받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우리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역사와 직접 함께 가는 것임을 아십니다. 자, 그러면 자, 열매 가운데 자 보십니다. 이게 좋은 열매는 알고 계십니다. 나쁜 열매는 이쪽적인 거라. 어떻게 하면 알곡되고 어떻게 하면 죽진 될까요? 자, 10비는 비해서 다시 합니다. 자,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 있어야 진리 말씀이 깨달아지거든. 깨달은 목적은 순종이 아닌데, 말씀 깨닫고 순종 안 하면 그건 먹통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다가 얼음 타고 오지, 그때 자빠지면 도착받됩니다. 그 끝까지 이겨내는 게 몸에 인내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지나야 천국에 결실합니다. 모든 천국은 인내를 결실합니다. 인내로. 그러면 이 쪽정이 나쁜 열매는 이 과정이 안 됩니다. 이 과정이. 자,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 없지. 끝입니다. 끝. 말씀이 안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길가 바깥은 마음이지. 그지? 그 다음에 순종하다 어렵다고 믿음 배반하는 자가 이게 돌짝 바깥은 마음인 거라. 근데 끝까지 인내하고 가는 사람이 천국 결실하거든요, 결실. 그러면 좋은 열매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그거 안 되면 좋은 열매 못 맺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쭉쭉입니다, 쭉쭉이. 원래 쭉쭉이 특징이 뭘까요? 첫째, 길가바치니 말씀 못 깨닫습니다. 무지로, 먹통입니다, 먹통. 자, 둘째, 돌짝 바치니 자, 누가복음 봅니다. 마가복음 봅니다. 마가복음 4장 보십니다. 4장 자, 18절 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들게 뿌리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자, 보십니다. 뭘 얘기합니까? 자, 첫째, 세상의 염려. 아이고, 어떻게 살아갔고, 뭐 먹고 살아갔고, 걱정한 사람 최고에 말씀이 꼽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입니다, 재리. 날마다 돈, 돈하게 돈, 돈. 그런 사람 최고에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모든 욕심, 무슨 욕심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이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전부 다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야. 대표적으로 돌짝밭 가시덤불입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는 말씀 깨닫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정이 나쁜 의미는 사람이에요. 말씀 못 깨닫습니다. 끝입니다. 그다음 말씀 순종해가되 말씀 순종하고 밤마다 기도하면서도 세상의 염려, 돈의 유혹, 여러 욕심 잡힌 자 못 갑니다. 정말 못 갑니다.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좋은 열매 그리고 알고 어떻게 믿는가 말씀하시거든. 그런데 열매를 말할 때는 지금 이거는 알고를 얘기했지만 열매 말할 때에 누구든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기본입니다. 어떻게 해? 저절로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이루고 가는데 우리가 예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힌 거지. 성경이 요구하고 주님이 요구하는 원하는 열매는 그러니까 저절로 맺힙니다, 그거. 내가 힘쓴다고 떼쓴다고 되는 문제 아닙니다. 저절로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게 저절로 될까요? 자, 제가 지금 예수님 비유 지금 다 꺼지면 될 겁니다. 그래 설명하고 그리고 종합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문제가 지옥가고 어떤 문제가 나쁜 열매인지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자, 10분의 비유지 길 가봐서 안 됩니다. 말씀드리고 못 깨닫지 그건 안 됩니다. 왜 못 깨닫는다고요? 봐도 들어도 못 깨닫는 거라. 먹든 너 먹든.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예수 믿으면 천국 다 간다지. 이거 사기치는 거다, 사기치는 거. 뭐하고 지옥 가지고 사기치는 겁니다. 못 간다고 경고하고 고발하고 깨어나라고 외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먹어도 계속 지옥 가고 있는데 내팽개치는 거라. 왜? 교회 놓으면 천국 간다고.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노릇 뭐하면 그 피값을 자기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 그런 면에서는 많이 위험합니다. 왜요? 안일하게 있거든. 저는 정확히 설교합니다. 그런데 제 식을 들으면 무섭대요. 천국 다 간 줄 알았는데 내 식을 들으면 천국 못 갈 경우가 많거든. 무섭다. 정상인데 그걸 비정상으로 받는 거라. 왜요?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딱 표현했습니다. 세상에 염려 있습니까? 그러나 천국 갈 생각 마십시오. 세상에 돈 얼마나 많이 벌까 염려하지. 그러면 무슨 문제 있습니까?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부자 되고자 하는 사람은 욕심, 정욕과 올감이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침례를 빠져 멸망합니다. 그리고 돈 좋아하지. 스스로 미혹에 빠져 생명에서 떠나 자기를 근심으로 찌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밤늦은 사람이 천국 결실 좋은 열매 맺는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어. 기억하십니까? 자, 세상의 염려, 돈의 유혹, 그 다음에 기타 욕심 이거 있으면 전부 다 회개하시고 그걸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3장 봅니다. 히브리서 3장 자, 12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삶과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도 떨릴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하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마음이 강팍게 되는 것을 면해라. 자, 보십니다. 우리 신앙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마음씨 놓을 때마다 사람을 더럽게 하거든. 그러면 이 마음을 변화시켜 가면서 좋은 열매 맺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가지. 밤에 기도하고 갑니다. 그런데 죄에게 돌아오면 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라. 이런 마음을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은혜와 생명이 있는 것이고
마음이 강퍅하고 딱딱해지면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기준은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마음이 야들야들 됩니다.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죄 욕받지요. 그러면 대빤에 마음이 강퍅해집니다. 이게 마음이 바로 밑입니다, 여러분. 마음 강퍅하지. 아이고, 내가 은혜와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절대 죄 욕으로 마음이 강퍅하게 되지 마라 그러는 거라. 여러분, 지금 제가 다각도로 다루고 있는데 핵심은 제가 마음이랬습니다. 마음. 마음이 강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 3장 7절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노아심을 격도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뭐라고 해? 죄욕으로 강팍하는 거라. 마음이 미혹되어 강팍하니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마음이 강팍해서 내 길을 알지 못한 자들은 내 안식 천국에 못 들어야 하겠다고 정해놨습니다. 자, 보십니다. 죄의 욕으로 마음이 강팍해지지. 그럼요, 주님 길을 모릅니다. 그게 뭐라고 해? 진리를 모르는 거라. 어두워지니까. 진리 모르면 된다고 해? 다 망합니다. 모르 죽일 때, 마음으로 죽일 때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서 내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맹세했습니다. 무엇을 해? 내 안식,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 신앙은 전부 다 마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잘못되지, 강팍하지, 그럼 천국이 멀어집니다. 항상 마음만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야, 갈 길은 먼데, 지금. 속도는 억수로 더딥니다. 내가 좀 스피드로 지나가려 했는데. 이 뭐 그래도 다룰 건 다뤄야 되니까. 자, 4장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가하노니 이제부터 너희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같이 너희 행하지 마라.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는 무지한 것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은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런 마음 이게 바로미터입니다. 바로미터.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거 해결 못하고 정리 못하는 사람이 좋은 일에 매질 놓고 죄육으로 강박인 사람이 천국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단 10분은 비유 알곡 쭉정이 우인만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곡되고 이쪽은 전부 다 쭉정입니다. 쭉정이. 근데 쭉정의 특징이 뭐라고 해? 말씀 못 깨닫습니다. 말씀 깨달아도 해. 그걸 지키기가 힘이 없는 거라. 구세주 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하지. 그분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모든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의 모든 정욕에서 떠나게 하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 은혜가 구원 만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이 세상 모든 정욕의 소리를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이게 절대 좋은 열매 못 맺습니다. 절대 알고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과정 정확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주입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좋은 열매 맺는 사람들은 때를 따라 은혜 받을 때마다 자기 마음을 내 변화시키 갑니다. 언제까지? 죽일 때까지. 그런데 천국 교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지 못할 위험적인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라. 결코 나는 용서하지 않으리. 직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사이트 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꼭 들어야 될 간증이라고 막 글이 있었대다. 그래서
혹신 받고 잘 안 넣었냐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브라질로 갔다가 거기 거지에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가지고 돈을 좀 벌었대요. 그런데 남편이 병이 들었는 거라. 그래서 병이 들어 죽는답니다. 그때 기도하면 살고 죽었다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기적 베풀어 살았대요. 그리고 한 15년 지난 뒤에 남편 어느 날 실종이 됐습니다. 그 남편 찾고 있는데 꿈에 남편이 나타나가지고 여보 나 이제 가야 돼. 이제 나 잡지 마. 가야 돼. 내가 없어도 잘 살아. 그 꿈을 꿨다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그 납치하는 갱들이 납치에 갔는데 딱 보니까 자기 아는 사람이라. 왜요? 그분들이 그 빈민촌, 판자촌 선교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 건드린 거 자기 도목이 아니면 그냥 안다고 그냥 완전 본다 죽여버렸대요. 남을 죽였는 거라.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었나요? 왜 우리 남편을 지키지 않고 죽게 하셨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대답을 주십니다. 그랬대요. 우리 남편이 젊었는데 왜 하나님 데려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 너가 남편 15년 전에 죽어야 되는데 너 기도 때문에 15년 내가 더 살게 만들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갔는데 내 아들 예수도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네 남편도 그래 15년 더 살게 하고 죽은 것이 그렇게 네가 설냐?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마음이 한매진 하고 오래 미안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 유언을 뭐 했는가 그게 그렇게 궁금했대요. 그런데 성령께서 용서라며 용서 안 했대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네가 용서라면 네가 죽는다 용서라더라며. 그래갖고 남편 죽인 그 범인이 용서됩니까? 네. 그런데 성령도 그런 말씀하셔. 결국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범인 용서하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용서하고 그걸 다 풀었대요. 근데 그걸 듣는 그 아나운서도 기가 막히는 거라, 기가 막혀. 그런데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 주기도 오면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여,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풀면 풀립니다. 묶으면 묶여버립니다. 내가 용서해주고, 용서를 빌어드립니다. 용서 안 해주고 용서 못 받는 거라. 이게 법칙입니다, 법칙. 그분은 용서가 안 되더래요. 그런데 용서하면 됩니까? 기억하십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절대 성 못 합니다. 절대. 우리 신앙은 마음만 신앙입니다. 절대 자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 깨닫지 못하는 무지 성 못 갑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 뭐 먹고 살까? 뭐 어떻게 살까? 그리고 돈의 유혹 여러 가지 시험, 그리고 정욕의 미혹 이런 것들이 있으면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정확히 아십니다. 자, 깨달아서 마음이 났습니다. 쭉정의 특징, 나쁜 놈의 특징이에요. 절대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풀리거든요. 아, 내가 지옥에 가까웠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은 이게 마음이 풀어집니다. 마음의 눈으로 악을 이겨쳐 가는 거라. 오늘 되게 은혜가 되는 모양입니다. 어제 예, 별이 없더라 그랬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열매입니다, 열매. 자, 이거 주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해보면 알겠지만, 지옥 가는 자 다 편합니다. 오늘 누가 지옥 갑니까? 말씀 못 깨닫는 자. 순종이 못하는 자. 이를 전제 딱 하면 다 놓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못 갑니까? 생활에 염려 가진 자, 세상 관심 가진 자, 돈에 유혹 있는 자,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정욕에 유혹 있는 자, 못 갑니다, 여러분. 딱 각오합시오. 그런 바운드에 딱 들어가면,
아, 나는 천국이 어렵겠구나. 딱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둘째. 자, 마태복음 7장 보십니다. 지금 열 몇 개를 달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하나 달았거든요. 초 스피드로 갈랬는데, 이게 그래 안 되는구만. 자, 7장 봅니다. 자, 21절, 22절. 시작. 그때 내가 네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네게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다른 말로 뜻대로입니다. 뜻대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순종하면 좋은 일이 되고 불순종하면 나쁜 일이 있습니다. 그럼요. 마음이 변한 사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고 마음에 죄욕으로 강팍인 사람은 절대 하나님 뜻을 받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 뜻을 받들지 못할까요? 마음이 변화 안 된 자, 이런 사람 특징은 반드시 불법입니다. 불법. 불법이 뭡니까? 다른 말로 죄입니다. 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교회 가운데 아무리 헌신하고 은혜 받아도 하나님 뜻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불법 행하지. 불법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불법이거든. 하나님의 법 행하지 않고 진리에 순종 잘하는 사람이 주님이 떠나보내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떨지라도 말씀 다 받지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여러분 40대 남편 죽였으니까 얼마나 창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 죽고 나니까 모든 사업장 전부 다 부도 위기고 그 대법원에서 400만 불에 대한 그 세금 내라더랍니다. 돈도 없는데. 그래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네게라더라. 한 나 못해요. 네가 하냐 내가 한다 해라더라. 그래갖고 변호사 없이 그 감동받고 해가지고 대부분과 싸워가지고 이겨서 그 세금 없앴대요. 넘지 못함이 없는 거라. 그러므로 천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다면 그 뜻에 순종해야 갑니다. 뜻에 벗어나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뜻에 벗어나면. 그 뜻이 뭡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자,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른 말로 계명입니다. 계명. 계명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지. 그럼요. 예수님이 쫓아보는데요. 불법 행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 뜻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좋은 일을 맺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거부하는 것을 죽여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응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이 그 진리의 수준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린 나이,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아비, 갓난아이, 그 다음에 어린 나이,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젖을 먹고 이웃을 먹고 밥을 먹고 고기 먹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런 과정까지 쭉 올라와야 됩니다. 어디까지? 자기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이리게 올라가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말씀 받았지. 그게 순응이 안 되면 위험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위험한 상황은 이게 우리 교회든 집회하는 교회든 관계없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에 직접 알고 있기도 하지만 영감으로 알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길을 경고합니다. 지옥 간다고. 근데 그 길에 있는 사람,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반응이 없습니다. 야, 저는 그것보다 아찔한 게 별로 없습니다. 지옥 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라.
천하태평이다, 천하태평. 그렇게 심각하게 경고를 해야 돼. 마이동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받들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쫓겨나. 그러니까 순종 없는데 이게 좋은 열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지라도 말씀 딱 받으면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어떻게 해도 내 마음 적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연습 훈련 부지런히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다루어 가십니다. 대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기하시는 그 과정이 본선적인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을 이루가는 그걸 대기 만드는 과정이 그냥 되겠습니까?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어렵답니다. 그 과정 안 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교회 넘어다 처음 간다고 해. 이야, 춤을 춰, 춤을 추겠어. 평생 춤을 추겠어. 평생. 자, 보십니다. 제가 예수님 말씀만 가지고 합니다. 왜?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거든. 일단 이게 끝나면 선신으로 넘어갑니다. 선신으로. 일단 예수님 말씀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뜻대로 행하지 않지. 그러니까 딱 그건 깨집죠. 처음 못 갑니다. 내가 지금 말씀 모르고 있는 거 내가 인지 안 들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는데 안 되고 있지. 왜 안 될까요? 유혹을 받든지 죄욕으로 마음이 강박해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 마음 다룰 때 이거 심각한 마음 많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되기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 사람이 아예 그는 이 안에 못 들어갑니다. 왜 불법이 하나일까요? 마음에 하나님 되기 싫어하거든. 그러니 불법 불의가 좋습니다. 재미있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 불의 좋아하겠습니까? 어디? 마음에 하나님 되기 싫어하는 사람이 금방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안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표현합니다. 설교할 때 반응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제가 설교하지. 그러면 이 설교가 여러분 영혼에 지금 잘 들어가 있다, 못 들어간다. 그거 제가 압니다. 저거 겁하고 있다. 어떤 사람, 어떤 영혼이 이 말씀을 거부가 아니고 반영합니다. 반영의 영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대적합니다. 앉아가 그 말씀 대적하는 거라. 그 영적 기운이 다 오릅니다. 기운이 여러분. 그 설교하면서 누가 반지 안 맞지 제가 압니다. 그런데 안 받는 사람도 어제는 다 받을 겁니다. 그 많은 영성이 있거든요. 또 제가 진리 전하기도 진리는 모든 시민 다 진리 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하나님 뜻 받들었다면 그런 순종 복종이 없습니다. 이걸 아내에게 요구하지 아내에게. 자 누가복음 19장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27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다.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보십니다. 좋은 열매는 천국 들어갈 사람은 예수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사람. 왕 아닙니까? 대통령이 아닙니다.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 보입니다. 왕 말에 대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쁜 열매, 천국 가지 못한 사람 특징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절대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마음, 이걸 더 귀하게 기는 거라. 자기 왕국의 왕들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주님의 종된 자들이 천국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럼 왕이 뭘로 의미할까요? 왕이 말은 법입니다, 법. 근데 왕이 말 안 듣지? 그럼 안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십니다. 12장.
49절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신이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자, 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 말씀이 영생이라고 그분 순종 다 했습니다. 그럼 주님 따라가는 우리는 모든 아버지 말씀에 순종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으니까 아들의 위치에 올렸다 하거든요. 이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4장 보십니다. 5장 보십니다. 자, 8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권한 통해가지고 배웠대 뭘 순종을 해.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나도 아버지의 모든 명령이 영생을 준답니다. 전부 다 순종 다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이시라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적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 안 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거든요. 자, 기억했습니다. 천국 가는 자들이 절대 순종 안 합니다. 뭐 할까요? 불법 행하고 불의 행합니다. 교회 가운데 불의 행하지 그러면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영생의 사회 가면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죄 지는 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때때로 넘어집니다. 그런데 고질적인 지옥에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자범죄 습관의 죄는 없습니다.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시고 은혜를 받으시면 죄 잘 안 지십니다. 그러다 사람이 어디 깨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늘에 있는 은혜의 영은 회개할 것이 없대요. 하늘에 있는 의인 아버지 회개할 것이 없다 하시거든. 우리도 회개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100% 우리가 뭐합니까? 어디? 자백할 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백하면 그냥 끝날 죄들입니다. 이게 나를 사망에 얽어매고 원수막에 나를 붙잡으면 그런 죄에 잘 안 되십니다. 지금 제가 100% 다 완전할 거예요. 어디? 그런데 지금 제가 불완전하다고 원수막에 대놓고 나를 지옥 끌고 갈 수 있는 그 죄 있겠습니까? 그런 죄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안 짓지만 못 짓습니다. 두려워서. 그러니까 은혜가 가면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에 한두 개 싫어하는 자는 항상 불이 다 합니다. 로마서 1장 보십니다. 로마서 1장. 오늘은 뭐 이 두 개로 끝내야 되겠습니다. 한 열 몇 개 되는데 속사포로 좀 갈렸더만은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는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시사 합당치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행하겠대. 여러분, 모든 불의를 누가 행한다고 해? 마음에 하는 두기를 싫어하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전부 다 내팽기십니다. 내팽기죠. 그러면 불의 심판받을 짓을 행하는 거라. 자, 그 밑에 한번 봅니다.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 안 한 분을 하면 하십니다. 세 사람은 수근수근 잘 안 합니다. 두 사람씩은 수근수근 합니다. 이게 뭘까요? 비방, 정죄, 판단 다 하는 거라. 여러분, 수근수근도 멸망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수근수근 하는 죄,
비방하는 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자, 교만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 거역하는 자, 우매자, 배악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행하는 자를 사역에 멸망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걸 행한 자, 옳답니다. 옳다, 여러분. 이것이 이 상황에 교회가 이래 되고 주의 종이 이래 되면 그 양들 끝입니다. 멸망길인데 지도 행하고 그 행하는 자 옳다고 인정해 주거든. 야,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확히 알고 잘하는 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 어이고, 야, 자, 풀고 난 다음에 자, 전체 종합다. 그러면 어떤 죄 때문에 걸리는가? 누가 어떤 품목에 해당하는 자가 처음 못 가는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두 가지 봤습니까? 누가 처음 못 갑니까? 무지한 자, 생활에 염려하는 자, 세상 근심 있는 자, 재리, 돈에 미혹하는 자, 미혹 있는 자, 기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는 자, 처음 못 갑니다, 여러분. 왜요? 좋은 일만 못 맺거든. 그럼 말씀 받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해? 믿음의 도를 받았다면, 믿음의 도를 힘써 싸워 지켜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나중에 잘못된 종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미혹시키는 거라. 괜찮다고 천국 간다고. 절대 조심해랍니다. 조심해. 왜요? 진리, 믿음의 도,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될 그 길이에 생명, 사활을 걸고 생명 걸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미혹시키면 여러분 지금은 1도 차이지만 좀 지나면 굉장히 멀어집니다. 멀어져. 그러니까 정확히 길을 깨닫고 가야 됩니다. 오늘 제가 좁은 길에 대한 구절 읽었는데 이게 대표적입니다. 대표적. 교회 가운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십니다. 이건 제가 지금 오늘 이제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게 만드는 그 길을 제가 얘기하고 길을. 그렇지 않으면 전 다 넓은 길입니다. 마음을 예.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지 못하는 모든 길은 전부 다 넓은 길입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자식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교회 가운데서 모든 관계에서 좁은 길은 뭔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가셔야 되는 거라. 자, 인식되었습니까? 오늘 믿음의 도움 뭐 받았습니까?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 처음 못 갑니다. 무지한 자 못 갑니다. 말씀 오늘 안 나왔지만 말씀을 깨달았는데 구실이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 못 갑니다. 역시 못 갑니다. 왜? 내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그 다음 생활의 염려, 물질의 유혹, 부자 되고자 애쓰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 욕심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 딱 깨달았다면 무조건 순종은 안 됩니다. 순종하는 수준까지는 하나님 이끌어 가시겠지만 일단 뜻을 깨달았다면 순종하고자 마음먹어야지 그 거슬리면 위험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두 개 달았습니다. 계속 텀보고 예수님 말씀을 계속 다루고 그래서 종합 결론 내리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